요시아 왕이 많은 종교 개혁을 시행해서 우상들을 헐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폐하고 하는 여러 종교적 개혁을 시행한 그 내용을 보셨는데, 남왕조 유다의 멸망이 요시아 왕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나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국민, 국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부패와 그 극심한 형편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갖는 그 깊이와 크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빛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속에 덮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가로등길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한 50m 간격으로 25m 간격인가요? 그렇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야 하는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신자여야 합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랍니다. 사회적 책임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되는 자리매김해야 되는 책임들에서 도망와서 보다 쉬운 것들, 주문을 외우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끼리 끌어안고 울고 마는 일로 다 도망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붕괴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을 때 정의는 하수같이 흐를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게 의인 10명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 뿐입니다. 물론 동양적 도덕들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폐해를 또 많이 봤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유교가 가졌던 경직성을 우리 실컷 봤습니다. 선비가 가지는 그 고고함과 함께 그 오만함도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도덕이요, 최고의 윤리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은 사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그 시대를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질서 위에서 그 짐을 지십시오.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사회와 시대 앞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